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월부터 수능 직전까지 러셀센텀에서 공부하고 논술 전형으로 성균관대 전자전기공학부에 합격한 정재헌입니다. 제가 러셀을 선택한 이유는 충분한 자습 시간 확보와 시약 과목에 대한 학습을 하기 위함입니다. 재정반을 다니다 보면 원하지 않는 수업도 강제로 들어야 하고 이로 인해 고3과 마찬가지로 혼자 고민하고 생각하는 시간이 부족하게 됩니다. 저는 또한 국어가 많이 부족했는데 러셀의 수업을 선택적으로 수강하면서 충분한 자습 시간도 확보하고 취약한 과목도 학습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마자간의 장점은 개방형 구조라고 생각합니다. 개방형 구조로 인해 딴짓을 하지 않고 자습에 집중할 수 있었고, 또한 집중이 되지 않을 때는 바자관을 돌아보면서 친구들이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을 보며 동기부여를 얻을 수도 있었습니다. 러셀 선생님들은 수업을 마치고 나면 끝까지 남아서 궁금한 것에 대해 질의응답을 해주셨던 것도 정말 좋았습니다. 저는 특히 심찬호 선생님이 좋았습니다. 잡다한 도구를 활용하는 방법론적인 관점이 아니라 어떻게 독해하고 어떻게 감상해야 할지 초점을 두고 강의를 하셔서 성적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플래너와 1230제를 활용한 것이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수능은 광범위한 범위의 분량을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범위 내에서 사고력을 측정한 시험입니다. 따라서 매일 모든 과목을 공부할 수 있게 한 플래너와 1230제를 활용한 것이 수능 공부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입시 담임 제도를 통해 수시와 정시에 대한 정확하고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문제가 생기거나 고민이 생겼을 때 언제든지 조언을 해주셔서 수능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었습니다. 수능 수학의 공부법은 기출을 바탕으로 하여 교과서를 재해석하여 공부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논술도 이와 마찬가지로 기출을 바탕으로 수학을 공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원하는 대학의 2, 3개년치의 기출 문제를 풀어보며 학교의 성향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논술을 대비하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일요일은 일주일간 고생한 스스로에게 보상하는 시간으로 생각하였습니다. 수능은 중간 기말처럼 단기전이 아닌 1년을 준비하는 장기전입니다. 따라서 지치지 않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일요일 3시 이후에는 공부를 하지 않고 맛있는 것도 먹고 영화를 보며 휴식을 취했고 잠도 충분히 자며 체력을 보충하였습니다. 강요원 선생님은 나에게 백과사전 같은 존재입니다. 입시 정보에 대해 궁금한 점이 생기면 좋은 정보를 신속하고 빠르게 제공해 주셨고, 고민이 생기면 좋은 대처법을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러셀은 나에게 스카이캐슬 김주영 선생님입니다. 오로지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시설과 환경을 제공해 주었기 때문입니다.